타 지역에서도 오른의 그냥 멋진 플레이 메이킹을 통해 젤리를 묶어주는 플레이도 많이 나오는 거라 그냥 네,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킹에 메이킹을 더했죠. 티오.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주안이는 돌릴 수 있는 픽이다. 그래서 아트록스가 토픽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탑에서는 어떤 그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지 말자는 네. 생각이 보이고 티원은 그러면 일단 전력 먹고 시작하자. 예. 네. 그래서 위아래 각각 하나씩 뭐 서로 교환하면서. 저는 부딪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티원의 네, 어떤 장기 투자 개념이라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른이 한번 재밌죠. 아 이거 선생님 아이브 연계가 되면 재우스 그래도 나름 잘 버텼어요. 네. 맞습니다. 재우스 잘 버텨요. 네 버텨요 재우스 버텨. 근데 그다음 아, 날개 펴고 그다음 스킬 좋은 시간 봐야 되는데 이겨 좀 힘들고요. 와 재우스. 근데 그거는 강팀도 이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오 세우스 일등. 와 페이커. 그러면 도란을 한번 잡아낼 수 있나요? 캐리어는 왔는데 오너도 왔고 근데 찌르면서 네. 근데 아트록스가 사실 정상 궤도에 올라온 타이밍이라 힘을 꽉 줘야 돼. 저는 세어 났어요. 아리까지 왔거든요. 세어 났고 지원군은 없습니다. 메이데이 에스러스 이런에 나가요. 매우 걸고요. 우리 실력이 한데 한번 더 주력이 주력이 하지만 결승까지 남았어요. 오란 그래도 와 됐습니다. 아니, 도란이 온몸으로 한번 막 난리쳐봤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피넛도 안 했죠? 일단 피넛이 네. 일단 이거 설마 강타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차하면 이제 싸움 계시가 갑자기 열립니다. 아, 치원이가 돌아야겠죠? 그렇죠. 오늘은 네. 잠깐 네. 아무거나 약간 붕대 갖고 오는 건데 네. 버는 거 치원이에요? 자, 벤지 드래곤 들어갔다. 와! 이거 하나 붙었어요. 왼쪽! 왼쪽을 먼저 물었고요. 아트록스 도란이 도란 뒤로 싸우더라고요. 역통이 아니 교체력을 버텨 제리가 받으면서 세주가 치는 게 아니에요. 제리요 제리 내리면 제리 자 두명 다 세주 제리 제리 트래팔케 원다운 팟다운 T1이 원하는 한타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겐지가 드래곤을 치면서 와 오알샤바가 아닌 말고죠. 이런 거 사고 나면 난리 나고요. 예. 잡고 싶어 아닌 말고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거 겐지가 의도했다는 거예요. 예. 자 오라도 뒤쪽에 빠져있긴 하고요.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제리 리드로 합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거 가는 거 괜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른 거예요. 컴퓨터는 예측해서 아~ 이거 아무 나오기 힘들죠. 오늘 기대나요? 기대나요? 이거는 뭐 쓰기가 좀 애매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쳐서 불러내는 거죠. 아, 그, 네. 너네 어차피 제리 이게 아이템 사고 있어요. 제리 뭐야? 돌아서 아이템 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넘어가서 그래서 다음 상황 한 번에 하딜을 한 번에 제리 오기 전에 피넛 빠지고요. 이거 잡아냈고요. 피넛의 잡기 직전까지 갔는데 늘었을 피넛을 못 잡았고요. 아무튼 와 피넛 못 잡은 게 진짜 아까운데요. 한번 떼보낸 효과니까 티원이 있어 쓰기 많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돌아 또 넘어왔어요. 그리고 아지르가 궁이 있어요. 아지르가 데미지도 많이 셉니다. 제리도 아지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다대공긴 하지만 이거 아지르 제리가 있습니다. 섭이 진게 차이 그리고 도란이 안에서 아 이거 아지르 근데 네, 룰러가 받으면 룰러가 여기서 얼마나 받으면 와 때리면 룰러가 때리면 자 이거 룰러가 제리 룰러가 룰러 퍼드라케 룰러가 드래곤 네 드래곤 6000 그리고 암라인 세주랑 암라인 와 이거 암라인 끌려가니까 먼저 걸면서 상대 맨을 보고 지금 날개 폈고요. 나름 딜을 좀 했는데 저한테 멀리 떨어지면 안 가니까 딜을 스킬이 없어요. 오른 암흥이 빠졌어요. 지리 스킬 없어요. 드리프트야 돼. 피넛이 빠졌다. 파격을 하겠다는 건데 차죠 어딨어 뒤친 거 같고 어딨어 여기 있네. 아 걸렸어요. 걸리기만 저러고요. 하지만 죽었죠. 덤벼보나요? 근데 이게 기돈이죠. 아니 이거는 아니 전투 차이가 나는데 5대4 이거는 이런 매치가 좀 깔려요. 계란으로 바비치기 아닌가요? 계란으로 바비쳐? 젠지가 밀고 들어가죠. 계란이 그러면서 아니 젠지 젠지 아 잘했어요. 전사 또 킬을 쓰러 담습니다. 이리와 아 이거 다시 일어서고 나는 목숨이 하나 더 있지. 큰일 났습니다. 예. 이거 구마유씨가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나 구마유씨 장군 야 내가 갈 수 있어요. 가지 어디 갈 수 있어요. 가지 빵 자 그래서 싸움 결과로 받을 거란 거예요. 빵 빵 와 그래서 전멸 남았어요. 다시 일어서라 구라 우리의 승부 끝나지 않았다. 아 그렇죠. 네. 이거 그러니까 도란이 정말 잡아야 본전인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날개 펴고 날개 펴쳤어요. 자 그러면서 문제는 바로지만 이제 결국에는 잡아냅니다.
적군의 청소기를 부셨다. 그렇습니다. 싸워야 돼요 지금. 싸워야 돼. 네, 장군을 죽기 전에 싸워야 됩니다. 네. 근데 벌써 장군 치고 있거든요. 그게 단 먹을 생각인데요. 그런 리엔츠가 시간 끌고 있어요. 네, 이거 오공을 집어넣기가 네. 쉽지가 않습니다. 먹었어요. 먹었어요 젠지. 싸움으로 전환. 플레이가 아주 타이트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전 다시 생각해봐도 유일하게 이게 확률이 0.01%라도 네. 있는 타이밍은 아까 걸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 치원도 아는 거예요. 어차피 걸어봤자 99.9% 지는데 네. 근데 지금은 거의 100%로 그렇습니다. 99.99%로 네. 갑니다. 장르를 눌렀어요. 이제는 미스터겠죠. 빠비가 거예요. 아까 매운 날린 거 보니까 좀 매섭더라. 그냥 써버리자. 아 그렇군요. 안쪽을 막아야 되는데 저 제리 앞에 있는 제리를 죽여야 되는데 그럼 제리라도 한 번 12킬짜리 제리 한 번 어떻게 이거 또 번개 맞으면 큰일 납니다. 번져가면서 들어가죠. 천천히 밀려요. 천천히 밀려요. 쌍둥이 다 그리고 도트록스가 안 죽습니다. 네 도트록스도 안 죽어요. 아, 브라이어! 젠지, 1세트! 캐리아, 축구! 캐리아, 젠지! 코드라케! 나와! 펜! 오죠! 오이, 한 번 더 연합! 네, 소천사! 치즈! 게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구마유 씨가 어떻게든 힘든 와중에 치원이 다 구마유 씨 키웠거든요. 네. 어떻게든 청소기 돌려가지고 젠지 쓸어줘. 근데 젠지 입장에서 넉넉했어요. 딜러가 어차피 여러 명인데다가 구도 잡기도 편하니까 키워는 무조건 11회만 믿고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한 명을 이렇게 믿고 간다는 건 상대편 대처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1세트는 젠지가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이제 아리봉 끝나. 아리봉 있어. 무조건 한 번 더 던진다. 이거 나 볼게 얘들아. 오른 위탁 아 오른 높아요. 얘네 보여. 나 물었다 봐줘. 오공 초식에 있어. 아 나이스. 깨면서 무조건 선봐야 돼 얘들아. 오공 막, 먼저 막. 오공 먼저 쌈바. 야 오래 끝났어. 펜타 주던지. 아 펜타. 야 펜타 가자. 야 오래 펜타. 막걸리 펜타 줘야지. 야 광현 선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양 팀의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전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첫 세트를 젠지가 가져가게 됐는데요. 양 팀의 뱀픽 현재 메타에 맞게 모두 원딜을 가장 먼저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죠. 젠지가 첫 번째로 드레이븐과 칼리사를 배나면서 11회의 티어를 엄청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미까지 없는 뱀픽이기 때문에 티어는 11회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11호와 함께 궁극기로 상체의 돌진 조합까지 맞춰주면서 T1은 블루에서 돌진 조합을 뽑았고 젠지 같은 경우는 상대의 픽을 하나씩 보면서 제리도 나왔고 아트록스도 나왔고 아지르선 픽 또한 라인전의 강점이 있는 픽이거든요. 근데 젠지가 라인전에서의 강점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타력이 젠지가 진짜 미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T1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싸움을 걸어서 이득을 봐야 되는 그런 조합인 반면에 젠지 같은 경우에는 아지르 제리 후반을 담당해줄 수 있는 챔피언을 조금 앞으로 뽑으면서 한타를 피해 다녔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세주안이 아트록스가 앞에서 버텨주는 동안 딜러들이 때려줘야 되는데 그 아트록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오히려 잡히는 구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교전을 피하면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시간을 끄는 플레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11회 대 제리 구도는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양 그 원딜의 차이를 짚어보자. 11호 같은 경우에는 정직하게 서로 국밥 때리는 데 있어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부메랑을 통해서 딜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것과 저희가 청소기라고 부르는 운영적인 강점이 있는 반면에 제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좀 난전 구도가 돼서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후에 원딜의 캐릭터 존재감이 제리가 가장 좋은데 결국에 젠지가 뒤쪽에서 뽑았던 세주아니아 아트록스를 통해서 엄청난 픽퐁을 만들어서 한타를 굉장히 길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룰러의 제리가 좀 쓸어담을 수 있는 구도를 만든 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젠지가 경기 초반에 킬적으로 밀리고 있던 와중에 용까지 뺏기면서 아, 위기다 싶었는데요. 바로 이어진 한타에서 대승을 하면서 한방 역전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젠지의 한타력이 보여지는 장면인데요. 먼저 용색을 치기 위해서 양팀 다 용 쪽에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용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는데 젠지 쪽에서 조금 더 용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먼저 치는 건 T1이었지만 세주아니와 오공의 차이, 세주아니는 원거리 인지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에서 오공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T1 쪽에서 밀려지는데 여기서 젠지가 앞라인과 딜러진이 좀 갈리거든요. 보시면 오른 아트록스 세주아니 왼쪽에 갈리게 되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어그로 핑퐁이 되고 젠지 딜러진들은 우리가 딜할 수 있는 그 각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라인이 어떻게 되든 믿고 그냥 딜러진이 우리 딜러가 딜을 할 수 있으면 이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포지셔닝이 굉장히 잘했죠. 그렇죠. 아리오곤 같은 챔피언으로 한 번에 터뜨리는 게 티어님 입장에서 중요했는데 젠지는 역할 분배가 완벽했습니다. 아지르와 제리 쪽에서는 딜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드로 회피하면서 시간을 벌었고 그 시간을 누가 만들었냐? 투탱커가 다 맞아주면서 시간을 만들었어요. 결국 아지르가 딜 누적 시켜놓고 제리가 따라가면서 마무리하는 구도가 나왔고 이런 한타 때문에 결국 바론까지 넘어가고 티온 입장에서 그 전에 골드도 따라갔고 미드도 보인들이 먼저 밀면서 운영적인 부분을 활용할 새도 없이 젠지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젠지가 계속해서 흐름을 가져가면서 1세트 승리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양 팀의 선수들 2세트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2세트가 끝난 시점에 양 팀이 한 점씩 나눠 갖게 될지 젠지가 먼저 2대0으로 스코어를 만들어낼지 2세트 함께 하시죠. 그렇지 뭐 들어와 봐라. 예. 내 품 속에 들어오면 다 베어 넘기겠다. 아~ 그리고 닐라 신지드. 디지드. 와. 저는 솔직히 신지드란 챔피언이 예. 결승에 쓸 챔피언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닐라의 존재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택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나를 보면 그냥 탑세주 가도 괜찮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글을 새로 뽑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정글도 밴된 게 좀 많긴 해서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T1과 젠지의 두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롤 유저분들이 언뜻 보면은 좀 싫어하시는 소환사 주문인데 네. 네, 당연히 이건 진지한 거고요. 저게 약간 그 악영향으로 같이 연결될 네. 때가 좀 있다 보니까 롤에서 네. 관전창을 한 번 더 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드 쪽 일단 예. 네. 저렇게 이거 너무 날카로운데요. 와 넘어가면 피노 네렉톤이 좀 멀긴 네. 멀어요. 아니면 네. 나르가 이거는 아, 받아주는 사람이 네. 아이고 피해주죠. 예. 아군이 호응하기도 좀 애매하고 탑 주도권도 아트록스한테 있어서 세계 최고의 신지드 서포시죠. 네. 그렇게 봐도 강하고 아 그럼요. 한 번 더 이런 기절 일단 라인 관리 측면에서라도 약간 풀어주는 갱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노도 네. 멀리 가지 않았어요. 레넥톤 레넥톤 그 당시 때도 저마예요. 둘 다 위험한데 레넥톤 떠다버리는 결국에는 와 사이언스 살아야겠다. 최대 상대로 신경쓰이겠다. 직접 자 세주 아래쪽 다시 백세주 아, 이거 끈끈이에 위로도 안겨버렸어요. 붙었어요. 일단 네. 뒤로 최대한 탈출 남아있는데 최대한 되나요? 살기 어려워. 아아 미라미가 죽음까지 미라미 지원 비상 아니 젠지 리헨저 완전 비상 룰라 더블킬 근데 이게 사일러스가 전멸도 있고 아 세주도 있어요. 네. 대단한 대단한 전멸킬 전멸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키워지고 잘 살렸죠? 보이는데 거기서 킬 나옵니다. 자 올라가죠 올라가죠. 네. 이거 다 같이 올라옵니다. 지금 해놓고 반피 뽑았고 넥톤이 있어요. 전멸은 다 있는데 아 사람이 많아. 반면에 사람이 많아. 이렇게 말하면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힘이 빠지죠. 그리고 지원의 상수라고 할까요? 네. 지원의 상수 제우스도 이제 제우스 맞아? 네. 제우스 맞아? 제우스가 잡아냈어요. 젠지 합치면 터진 거죠. 다운이 비싼 건 게임 우주로 가는데요. 아, 그리고 뭐죠? 이거를 뭐죠? 혼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혼내고 있어요. 역으로 혼내고 있어요. 역한테 닐라가 아니 이거 젠지 진짜 하고 싶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 다른 팀이 더 상대가 더 세며 지금 공룡이긴 한데 아이야. 상대 다 아래 있다. 상대 다 아래 있다. 아, 그만해라 좀. 그냥 막 해보죠. 이벤트에서도 네.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만들지. 당신 빼면서 그냥 다이바죠. 다일러스가 예. 벌써 괴물이니까. 그러니까 주고 신은 내 몸에 강림하셨다. 그렇죠. 예. 내 몸에도 강림하신다. 그렇죠. 예. 독점적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티원이 그냥 드래곤 쪽 전선은 밀리겠죠? 보이는 거예요. 1차를 밀려고 했어? 제우스 너 상수라며. 거 아니야, 제우스? 그러니까 바론도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제우스 친구. 분노도 빠졌어. 제우스 네. 친구는 여기서 있어요. 선에 넘을 것 네. 같은데요. 예절이 필요하겠는걸? 그러면 키를 누가 먹을래? 제우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어떻게든 메이킹? 자, 피너 어떻게든 메이킹 하자. 메이킹해서 잡아보자. 피너 그래서 피너부터 와, 그렇지! 피너시키 먹었어요. 지원의 반격 시작! 몇 번? 적게 잡아서 세 번 적게 잡으면 네, 한 그래서 한 번 더? 한 번 더? 어떻게 넘어가요? 쌓여 그리고 도란이 와요. 도란이 조심해요. 도란이 막대 도란 버티거든요. 도란 버티거든요. 도란이 지금 그리고 안쪽에서 잡아냈어요. 이거는 1등입니다. 그래도 제리 스코어가 완성돼서 이제부터 제리가 딜러로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상대 성철이 뛰어내리고 첸지 그리고 티너 정확히 읽었죠 방금. 이번에 비이성적으로 어떤 견적을 내야 돼요. 사이버스 근육질이 지금은 덩치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리고 젠지는 도란을 버리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수비 쿠폰인데요 지금. 그러면 T1 그래도 이거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자 막아요. 네. 이거는 뭐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라도 끌면 어떻게 막을래? 그건 몰라요. 그냥 막아야 돼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어떻게든 하지만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막나요? 그렇죠. 막아야 되는데 그냥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아야 돼요! 하지만 그만 동안 어떻게든 아니 지금 20대 다시 두만이 양쪽이 시작하고요. 첸지! 넥터트 노출! 미쳤는데요! 아 그만 집중한 못 가고 그대로 뭐라고 치죠 첸지? 첸지! 밀리지 않아요. 물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정리해봐. 이거 참 이상적이네요. 결국에 젠지의 투자 방향, 우리 미드 키우자. 미드 키워서 이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바텀도 딜이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닐라 신지드는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온 역할이 나왔어요. 미드 쪽 계속 개입하고 맵 넓게 쓰면 제리 의미 할 거 없거든요. 아 그럼요. 여기다 그래그래프 길게 뽑는 게 그 역할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사실상 젠지가 3정글에 가까웠다고 봐요. 그렇죠. 세주가 아니면 신지드 그리고 턴 빌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이 닐라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제리 한번 던질 생각한다. 던질게. 가비. 제리 이빠졌어. 1세트보다 빠르게 흘러간 2세트였습니다. 젠지가 2세트 일방적인 승리를 가져가면서 2점 앞서 나가게 됐는데요. 젠지가 이번 밴픽에서는 닐라를 처음으로 뽑더니 신지드와 함께 조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뭐 T1 같은 경우는 블루에서 가져올 수 있는 유미 제리 그리고 모르가나까지 합쳐지면서 제리 하이퍼 캐리. 근데 유미와 모르가나가 좀 수동적인 픽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넥톤을 탑이 아니라 미드에 배치하면서 제리를 키우기 위한 조합을 블루에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젠지 쪽에서 그런 핵심을 완벽하게 파악했던 것 같아요. 제리, 유미, 모르가나 좀 수동적이니까 레넥톤 망치자. 세조아니와 함께 근접 챔피언 미드에 배치했고요. 신지드가 바텀 쪽이 아니라 빠르게 미드 쪽으로 배치됐습니다. 이러면서 젠지가 상대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순간 T1이 좀 무너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T1 같은 경우에는 1세트에서 아지를 한번 당한 후에 아지를 밴을 했기 때문에 유미가 풀렸었거든요. 근데 전 젠지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유미를 할 거라고 예측을 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11을 밴 같은 경우에는 신지드가 이제 들어갔을 때 뭐 넘기기 스킬을 주문방어막으로도 막아줄 수 있다 보니까 11만 없으면은 우리가 제리 유미 주고도 이 신지드가 통한다라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밴픽에 트는 게 너무 좋았어요. 경기 내용 쪽으로는 젠지의 압승이었고 T1 쪽의 의도는 결국에는 저는 제리였다고 봅니다. 네. 밴도 실제로 두 번째 페이지 때 제리 쪽에서 가장 까다로워하는 AD 원딜이 바이와 오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본인들이 그걸 밴해주고 모르가나까지 얹어주게 되면 모르가나도 결국에는 레넥톤과 함께 초반에는 미드 정글에서 힘싸움을 좀 하다가 나중에는 원딜 캐리라고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정글러거든요. 문제는 젠지가 세주안의 엄청난 갱킹과 전맵을 풀어주는 플레이와 더불어서 T1이 자 이제 제리 유미가 슬슬 캐리해 봐야지 우리는 제리 중심의 조합이야 라고 말을 목구멍에서 꺼내기도 전에 그걸 그냥 틀어막고 게임을 터뜨리는 파괴력을 젠지가 보여줬다. 그러니까 T1의 준비와 별개로 젠지의 저력을 진짜 다시 한번 저희가 고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말씀해주셨듯이 T1의 레넥톤 픽은 바텀을 키워주기 위한 픽이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젠지의 바텀이 레넥톤을 괴롭히면서 괴롭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초반에 세주가 일단 빠른 갱킹을 통해 가지고 득점한 것도 컸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체적인 피너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윗정글 바로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 한번 찔러가지고 제오와드와 함께 바텀 푸시 다이브 압박 주면서 상대를 밀어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아이템도 보시면 T1은 도란검 스타트
젠지 같은 경우에 도란 방패 스타트. 초반에 어떤 팀이 조금 더 특히 미드 정글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지가 보여있는 대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랭톤이 이미 한번 잡힌 시점이었기 때문에 소환사 주문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라인이 홀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세주하니가 갱킹을 시도해서 한번 괴롭혀졌고 문제는 저 라인이 풀리지 않았어요.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랭톤은 한번더 도움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젠지가 다시 카운터 치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여기서 젠지의 플레이가 되게 깔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사일러스, 레넥톤 같이 크면은 우리가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끝낼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왜 끝냅니까? 신지대의 발이 이미 풀려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바텀을 밀어넣고 그냥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와드에도 최대한 덜 들키게끔 동선을 짜고 그 과정에서 라인을 밀어넣으려는 티원의 의중을 확실하게 읽고 다시 한번 여기서 힘 차이를 만들었고 이번 경기 뭐 20분 때 젠지가 진짜 압승을 거뒀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2세트는 젠지가 모든 오브젝트를 비롯해서 거의 퍼펙트 게임을 가져가면서 승리를 차지했는데 경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세 분은 지금까지. 사실 제리움이라는 일종의 필승 카드 상대로도 젠지가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왜 많은 어떻게 보면 좀 관계자들이 젠지의 우세를 점쳤나라는 생각이 들고 T1이 좀 도박이 필요하실까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제. 맞습니다. 이번 세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T1이 어느 정도 저는 도박을 좀 던졌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막히다 보니까 진영 선택할 때도 머리가 좀 많이 아플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블루에서 좋은 픽들을 다 가져가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젠지의 카운터 펀치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블루 진영이 다전제에서 좋긴 하지만 T1도 이 정도 됐으면 레드 쪽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과연 3세트 T1이 기세를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젠지가 이대로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3세트 함께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지금 레넥톤 사실 상대가 누가 나오던 상수에 가까운 픽이라 이게 좀 골치 아프거든요. 오데카이죠? 와, 이거는 보데카이저가 7, 8레벨까지 버티면 레네톤과 카미네 카운터치기네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전술적으로 카운터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플레이 난이도나 플레이 어떤 무거움 이런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레넥톤만큼은 아닐 수 있어도 모데카이저도 사실 오브젝트 싸움에 굉장히 특화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한 명을 데려가고 뭐 오브젝트 싸움에서의 여러 가지 강타의 변수라든가 그런 것들에서도 꽤나 유리한 전술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네. 아무튼 단점이 네. 안 나오게 하면 되겠어. 자, 일단 한번 대시기를 썼고요. 저라도 빼자. 네, 당겨버리고. 오란 땡겨. 땡겨버리면. 계속 땡겨버리면. 땡겨. 땡겨. 아, 잠. 네. 와. 제우스 오너 해냈습니다. 잘 만들었죠? 네, 잘 했을 것 같아요. 스키샷에 따라 좀 많이 달라요. 아, 그럼 그래, 네. 피너 또 그럼 피너 좀 한번 몸을 드러냈고요. 일단 위치는 막힌 상태. 먼저 정신 집중. 한 방에 한 방에 모델한테 오히려 많이 나오고 모델도 버티고 모델도 버티고요. 야, 또 잠깐 아, 이 정도. 근데 버틴 거 의미가 있죠? 맞습니다. 예. 바위가 보이니까. 1대1이기만 하면 끝까지. 당신 킹왕. 호라니. 여기서 막다가 밀어내기. 와, 재밌다. 그런데 피너씨. 아직 한 발에서 안 나오거든요. 상이 남았다. 풍전 참내 들어갑니다. 붙이고. 와, 리나로. 되고 있어. 관기님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단하고. 빠르게 반응해서 다행이었죠. 한 발 썼고요. 뭐 그래도 11회가 풀스텔을 맞았고 네. 이게 캐리야! 아파! 네. 우와. 너무 편이 잘 컸어요. 그렇죠. 아래쪽 어떻게든 한번 아리! 아. 근데 이게요 무대가 이게 내려오거든요. 카이 네. 타이밍을 붙잡기엔 너무 먼데요. 맞죠. 네. 한번 마당 시킬 수 있었는데요. 아까 스텔 썼지. 이번에는 그냥 예. 네. 네. 아. 자, 6위 퍼치 남아. 버텨. 퍼치가 매서웠지만 그렇죠. 네. 지원도 좋았습니다. 아까 네. 정적으로 흘러나가면 아무래도 제리 유미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번 보여 시비를 굽혔어요. 물러 물러 겠다는 거예요. 벽을 뺏어봤는데 제일 잡았는데요. 일단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오너가 넘어왔습니다만 예. 일단은 보죠. 소리가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대단한 맞죠. 진짜 올라서 이거 예. 버텨요. 우리가 지금 버텨 버리고 제리랑 강신 왔다가 강신이 한번 약간 포지션 안쪽에서 아리가 탑끼리 싸우고 있고요. 자, 제우 쏜다. 이거 방이에요. 일단 방에서 밀리면 안 돼요. 티원이 밀리면 안 돼요. 제우스가 죽어요! 제우스가 죽어요! 제우스 죽었고요! 방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중요하고 그렇죠! 너무 대마시오! 이러면 살려! 아, 못 잡아! 잡아냈습니다, 젠지! 지영 잡았습니다! 피사!
이상이에요 벌써. 일레바는 여러 번 나왔거든요. 팀원 떨구는 변수를 만드는 게 네. 좋아 보이거든요. 자 레넥터는 멀리도 달려오고 있고요. 아니, 이거 빨리 먹고. 지금 좀 빠르지 않은데요? 이게 레넥터 오기 전에. 네. 레넥터 오면은 또 난리 나요. 맞습니다. 선수 밀렸어. 잠깐 밀어냈고요. 자 피너 피너 피너. 예. 처음이 지금 방이요. 일단 방이고 먹었어요. 먹었어요. 한 먹긴 먹었는데. 도망을 가보나요? 팀워. 에 잠깐만 가봐야죠. 오 그래도 이거 팀원이 다 살아 도망가나요? 미드 전술적으로 불리한 게 슬슬 생긴다는 거죠. 예. 아, 상대가 붙어있으면 바이가 그냥 자, 한번 달려보자. 레넥톤을 한번 잡아야 될 거예요. 이게 바이 일단 무리됐어요. 일단 나오긴 했죠. 그래도 잡아냈고 그리고 제네들 아이언게 제육스 방대로 눌러. 최대 아이 하지마. 이제 언니는 이겼냐? 다 죽었어요. 야, 제네 맞았어요. 두명 죽었습니다. 아니 이러면 또 완전 비상인데요. 오너 노출. 그리고 T1이 뭔가 시도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 나 붙지 들어갑니까? 배요. 많이 나쁘죠. 예. 최대한 아끼고 싶다. 네. 위로 더나한테 진짜 오 스펠을 빼는. 예. 그런 플레이가 나와. 그래도 잘하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 네. 그렇죠. 사령사 먼저 싹 피나 진짜 어떻게 잘 뺐어요. 예. 아, 물론. 예. 그래도 스킬 잘 빼긴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드래곤 주도권은 T1이 예. 가져갈 텐데. 네, 이건 좋았는데요, T1. 네. 아들이 2천 얼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때리면서 생각하자. 네, 이거 잡았습니다. 못해가요. 네, 상대가 지금 동시에 못 들어가요. 네. 나 폭신자 어떨 겁니까? 반피. 진짜 피 반피. 네, 그러면서 바론 버스트도 조심해야 돼요. 예. 아, 다른 쪽을 노려요. 네. 그래서 딱 피너 체크. 쭉 보고 있다나. 잘 먹었어요. 팀원이 먹었어요. 팀원이 먹었어요. 맞아야 되니까 미리 자리 잡자. 네. 한번 레넥턴 쪽. 네, 레넥턴 쏘천 살아서 일단 한 번은 오대가 궁금한 다음에 봐야 돼요. 네. 네. 다음 봐야 됩니다. 자, 대단한데. 레넥턴에서 이렇게 빠졌고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도망갈 때 여기서 정해보일 때. 제일 강력한 게 정해보임 위험하거든요. 항상 뭉쳐서. 그러면 상대가 멀리 뻗었으면 그럼 나는 딴 걸 친다. 젠지의 판단은 뭐죠? 바로 안합니다. 압박이 있으니까 T1도 끌어들여요. 같이 눈치 보는 거예요. 빨리 준비하지 마라. 해를 타! 그때도 와요. 오랫동안. 네. 네. 모대 빨리 와! 상황이 모대. 이게 모자 모자 제우스 모대! 너무 빨렸어요. 네. 네. 모대는! 이름은 나오기 어렵거든요. 모대는 나오고 가능이네 가능이네. 아, 이게 원래 없다. 때는 할 게 없어서. 그렇죠. 저 안에 다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기습을 한번 분명히 던져봅니다만. 그러면 T1도 위기예요. 예. T1도 위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막긴 막아야 되는데 막고 싶은데. 예. 아까 부족하고. 예. 변수 모델가 없는 상태. 예. 일단은 피노 이게 시비리가 세긴 한데 제리밍이 좀 무섭기도 하고. 예. 그럼 이거 오너가 뺏어야 돼. 한번 빼요. 한번 뽑았고요. 살짝 밀어내고. 예. 4천. 분명한 4천. 아지르가 찌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 바로는 아이가 들어와서 페이크 한번 흔들면. 근데 이러면은 마이크 없어요. 그리고 제리가 때립니다. 이거 제리 제리 대단하다. 제리 씨가 핑퐁이 되는데요. 맞아, 핑퐁이 되고 있습니다. 구걸 씨 앞섰어요. 이걸 달려있어. 일자로 오대가 제우스가 우상으로 예. 잘 데려가야 돼요. 페이커 10초. 네, 네가 그렇게 싸움 잘해. 8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장렬이 전사하고 시간 남고 하지만 결국 한쪽에서 정당이 상에서 제우스. 자, 진결된 컷게임에서 2014년 스프링에 의해 17년 8년 만에 정상에 오른 것 젠지 타이틀로 참입니다. 여러분 이국이 우리 은행과 함께하는 이국이 NCK 썸머 우승 챔치입니다. 와 스프링.